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준비해 본 것은 찜닭 세트로군요. 뭔가 양 되게 많아 보인다. 된장찌개 사이즈 보고. 아, 뜨거워. 일단은 색깔이 맛있어 보이긴 합니다. 일단은 뭐가 있냐면 이건 뭐냐? 새우 말린 것 같기도 하고. 아, 김치 부추 오뎅. 아, 이런 거 있고요. 된장찌개. 그리고 찜닭. 아, 이거 찜닭 뜨거워서 못 들겠다. 이거 봤습니다. 나쁘지 않아. 딱 생각한 그 맛이네. 감자는 없나?
감자 좋아하고 감자도. 어우 딱 생각한 그 맛이고. 씁니다 그럼 먹어보자. 국물하고 먹어야겠네. 약간 싱겁네. 그래도 먹을 이유가 있어요, 뭐. 왠지 당면이 맛있을 것 같아.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느낌이 좋아. 떨어지면 안 되나? 넌 얻었으면 좋겠는데. 그렇지. 면이 좋네요. 간이 배겨있어. 김치도 나쁘지만 매콤보다는 달콤하다고 하죠. 아니 근데 겉이 진짜 맛있게 생기긴 했어요. 색깔이 족발처럼. 아 대 보이나? 아 잘 안 보이네. 그런 느낌 안 나네. 족발의 껍데기처럼 진짜 그렇게 돼 있어. 2인용인데요?
이건 뭐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? 감자도 있네. 이건 나 저번에 시켰을 때 안 익은 게 와가지고 감자가. 아, 토 나네요. 아, 보여요? 보이는데 눈은 눈부셔요. 거리가 멀어가지고 빛이 모니터에 반사돼요. 그래도 빛이 바로 들어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어제 치킨 먹었는데 또 닭 먹었네. 익었어요. 잘 익었어. 저번엔 진짜 안 익어가지고 감자를 여기는 작잖아요. 감자가 작은데 그때는 완전 통감자 해가지고 한 3개 4개 있었던 것 같아요. 국물하고 같이 먹어야 되겠다. 약간 간이 부족해.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된장찌개 조개 같은 게 들어가서 약간 시원한 맛이 있죠. 유튜브에 먹방 1회차를 참고해 주십시오.
밥 하나 더 있어요. 이거요? 그거 보고 구입했는데? 표지판. 언제든 뭐 가위로 잘리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. 닭이 되게 작은 닭인가 봐. 되게 없어 보이네요. 아, 근데 면이 많아서 좋다. 국물도 되게 없구나, 생각보다.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. 찜닭처럼. 아, 그때 먹었을 때는, 제오도보나 시켰을 때 국물도 많았던 것 같은데. 그거는 다른 아이디로 받아서 그러잖아. 다른 아이디로 받아지나? 아, 안 매워요. 먹을 만한 정도. 다른 캐릭으로 받아서 그럴 거예요. 약간 좀 매운맛도 어찌 하나 있죠? 고추 같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.
24시간 책상 맞아요. 전화를 했는데, 와. 야, 전화 통화를 하는데도 옆에서 막 전화벨이 울리더라. 링크가 많은 거 봐. 새벽 5시. 수술 배불러서 시작했는데 벌써? 아 맞아, 배달 온 사람이 약간 없지않아 화난 느낌도 없지않아 있었던 것 같아. 오토바이 타고 왔어. 난 5분 10분 와야 될 걸. 여기까지. 남은 음식이요? 또 먹으면 되죠. 아, 전체적으로 너무 뜨거워가지고 잘 못 먹겠다.
어우 너무 뜨거워. 다 못 먹을 것 같은데. 먹다 말아야 될 것 같은데.
라이카가 누구죠? 라이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. 아, 빨간색 쏘. 아, 그거 해야지. 섭첸하고 몬스터 잡아야 나오던데. 캐릭터 형성일 것 같은데. 그게 있잖아요. 퀘스트에 완료 퀘스트 보면은 자기가 캐릭터 만든 날짜 나와 있어요.
그럼 먹어야지. 전체적인 맛 평가. 다음에 구매하게 된다면 찜닭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 다시 시킬 정도는 개인적으로 좀 아닌 것 같고, 다른 메뉴도 있으니까는 된장찌개가 맛있. 나의 실수는, 아 어제 통닭 먹었는데, 치킨 먹었는데 또 닭을 먹어가지고 처음엔 몰랐는데 먹다 보니까는 또 먹기가 좀 그렇긴 하더라고 갑자기.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